야, 며칠 동안 날씨가 비가 그렇게 쏟아지더니 이렇게 날씨가 맑아지고 그리고 일기예보 정확하죠? 쌀쌀해진다더니 쌀쌀해졌네요. 저는 그렇게 쌀쌀해지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몸에 열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늘은 제가 좀 그냥 잡담처럼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가을이 되니까 멍밭풀의 정원에 뭔가 이제 좀 변화들이 좀 생기는 것 같고 좀 있으면 얘들 다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전에 어떤 기록도 하나 남길 겸 해서 오늘은 제가 좀 잡담처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막 없어요. 자막 안 다르려고요. 너무 길 것 같고 길게 그냥 쭉 한번 뽑아볼게요. 며칠 전에 제가 삽목 중간 점검해서 보여드렸었죠. 이제 삽목들이 어느 정도 다 되고 뭐 죽은 애들은 죽고 제가 보기엔 이번에 한 80% 성공을 한 것 같아요. 80% 성공해서 이제 나머지 애들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는 애들이고요. 이제 뿌리들은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뿌리 나와서 자, 자리들을 잡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딱 이제 올해 삽목 중에 밴쿠버 제라늄이 제일 많이 성공을 했어요. 거의 다가 아니라 100%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목대들이 많이 발생을 했네요. 여기 있는 애들. 그러니까 아직 뿌리를 잡지 못한 애들은 거의 없고요. 이제 다 어느 정도 다 돼서 이제 조만간에 정식을 다 해야 될 것 같네요. 물꽂이 한 것도 뿌리가 지금 슬슬 이렇게 올라와요. 여기 보면 뿌리가 지금 이렇게 살짝 올라온 거 보이시죠? 그 밑에도 지금 뿌리가 형성이 돼가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프랭크 헤드리도 이제 이렇게 꽃망울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겼어요. 조만간에 예쁜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공작처럼 가운데 딱 살려서 했던 거가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잎도 많이 풍성해졌어요. 위렐름 랑구스 같은 경우도 그때 삽목한 거 정식해서 놓은 거 여기에 있고요. 지금 다른 애들 같은 경우도 아유 너무 예뻐요. 한쪽으로 몰려서 컸던 아이들을 이번에 이제 제가 그 화초 미용을 했죠.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줬더니 동글동글한 형태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요 뒤쪽도 잎이 많이 생겼고요. 뭐 이게 뭐지? 아, 뮤렌베키아에 아유 너무 쬐끔해가지고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이렇게 꽃망울도 지고 여기 투명한 거는 열매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때마다 이렇게 꽃이 진 자리에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꽃도 아이고 한번 키워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애입니다. 꽃망울이 이렇게 터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정식하는 방법 플라스틱 분에다 옮겨 담았던 거 생각나시죠? 그게 이제 이 아이거든요. 그때 걔가 이렇게 벌써 잎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됐고요. 골든 애니버셔리 모체에서는 벌써 이렇게 꽃이 피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글쎄요 지금 며칠 비가 오고 이런 상황에서도 확실히 가을은 가을이었던가 봐요. 기분이 좋았는지 애들이 이렇게 꽃망울이 이렇게 많이 생기네요. 이번에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리갈 제라늄들이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 곳에 모아놨어요. 그래야지만 관리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라늄들이 그래요. 참 그 순서를 양보할 줄 알아요. 위쪽으로 올라오는 새순들이 이렇게 자라면 밑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색깔도 변해 있고 해서 확실히 그러니까 니들 성장을 해 우리는 이제 그만 자리 양보할게 요런 느낌?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이거 애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반낙엽?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낙엽이 이렇게 지는 거죠. 힘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낙엽이 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점박이는 도대체 뭘까요? 이 점박이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일종이 말하자면 병충해 일종이긴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년까지도 뭐 문제가 있으면 약을 한번 쳐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이 여름에 이제 사도 될까요? 했을 때 그때 사온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온 지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죠. 꽃도 피고 그때는 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꽃도 피고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사이에 분갈이도 해줬고요. 분갈이 했는데 몸살 하나 앓지 않고
아주 순하게 잘 자라고 있고 꽃대가 많이 올라와 있죠. 카스텔로 벤자핑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쁜 아이가 폈네요. 근데 꽃꽃이라서 그닥 그렇게 꽃이 오래가지는 않더라고요. 조금은 지저분하기도 해서 제가 조금 망설이는 꽃이기는 해요. 꽃몽우리가 요 정도 양이면 꽃볼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예쁘게 피는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마탄투스가 오렌지색 꽃을 피우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겨울 동안 이 아이가 이 꽃이 피어 있을 거거든요. 그 진짜 예뻐요. 겨울에 꼭 필요한 아이 중에 하나가 꽃처럼 보이는 애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아, 제가 이번에 많은 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베고니아를 삽목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베고니아는 삽목이 그냥 100% 성공이에요. 꽂으면 그냥 일단 물꽂이를 했다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뿌리가 생긴 다음에 심어놓으면 바로바로 다 살더라고요. 그래서 베고니아가 생각보다 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제가 또 재미를 본 것 중에 하나가 호야죠. 호야가 꽃도 많이 피고 했는데 호야는 물을 좀 적게 줘야 돼. 물이 조금 많다 싶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마를 때 기다려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고 해서 아이를 포기하면 안 되겠는 게 이 상태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면서 새로운 잎들이 나오고 자리를 잡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된 거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잘 자라는 아이도 있지만 저렇게 힘들게 자라는 아이들도 있어요. 미세스 폴라 그때 뼈라늄 생각나시죠? 그 뼈라늄인데 많이 쳐내고 자리 잡고 이렇게 다시 또 잎들이 예쁘게 자리 잡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예쁘죠? 얘도 공작처럼 양쪽으로 퍼져나가는 수형으로 제가 작업을 했는데 그때 했던 애 중에 우량아 제가 이제 드디어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새순들이 나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뭐 미세스 폴락이 의외로 삽목이 잘 돼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미세스 폴락이 밴쿠버 제라늄 다음으로 유럽 제라늄 중에는 삽목이 잘 된 아이인 것 같아요. 자, 아로네스트 같은 경우도 꽃이 피려고 준비 중입니다. 오콜드 쉘드가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제 완벽하게 원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한쪽으로 치우친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아이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와, 바람이 부는데 추워요. 야, 하루 사이에 어제 저녁만 해도 비가 오는데 더웠거든요. 그래서 습기가 많아서 어제 에어컨을 잠깐 틀었었는데 오 세상에. 근데 이제 꽃이 한번 폈고 이렇게 지고 있어요. 근데 금방 또 꽃대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얘 보라색 꽃이 펴있던 레이스 라벤더인데 너무 많이 커가지고 제가 화분 분갈이를 했어요. 위에 다 잘라내고. 그래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요 위에 보니까 이미 위에 새로 나오는 얘 굉장히 예민한 아이거든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너무 못생겼죠. 제가 올해 샀던 아이 중에 그레빌레아라고 하는 나무 종류래요. 정말 빠른 속도로 커서요. 얘가 지금 한 1m 30 정도 컸어요. 처음 샀을 때는 한 50cm 정도 되는 아이를 잡았는데 그때 가지로 치자면 요 정도 얇은 거였는데 지금 보면은 어이구 엄지손가락만큼 두껍죠. 금방 자라네요. 꽃이 핀다고 얘기를 하는데 꽃은 내년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유럽 제라늄인 줄 알고 샀다가 왜냐면 잎을 봤더니 이렇게 펜실 잎이라서 뭔가 좀 다른 애인 줄 알고 별의별 상상들을 다 했고 많은 분들을 웃겨드렸던 그 아이인데 이렇게 꽃이 피는 그냥 보통 일반 제라늄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나이가 이제 좀 있어서 목대가 목질화가 많이 돼 있는 그런 아이인데 꽃이 이렇게 잘 피네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세워서 키우세요 라고 했던 아이 생각나시죠?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꽃이 한참 필 때예요. 이렇게 피고 금방 또 지기도 하지만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얘는 세워서 안 했는데 밑에를 이렇게 묶어줬거든요. 그래야지만 밑에 환기도 잘 되고 그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 그리고 어느 정도 위에가 이제 꽉 채워진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서 일단 이렇게 해놨고 조만간에 이렇게 세워서 키울 수 있게끔 한번 작업을 해주려고 합니다.
꽃이 종이꽃처럼 너무 예뻐요. 그리고 금방금방도 자라고 이렇게 새로 피는 꽃들도 정말 많거든요. 얘들이 한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즘 날씨에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겹해춘이야, 지난번에 삽목을 한 아이거든요. 벌써 꽃이 이렇게 지고 있어요. 지고 있고 그 옆에 보면 얘랑 똑같은 아이예요. 근데 질 때는 이런 색깔입니다. 삽목을 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옆으로 묶어가면서 제가 키우고 있어요. 한번 하다 얘처럼 해보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기술이 늘어가네요. 페추니아 키우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한번 도전해보세요. 제가 조만간에 다른 거 묶는 것도 한번 영상 올려봐 드릴게요. 엘라니즈 알렉시스 그 사이 분갈이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새로 요번에 진짜 많이 삽목을 했죠. 많이 잘라내고 뿌리 찢기부터 해서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밑에서 아주 건강하게 또 자라주고 있어요. 요 옆에서는 지금 여기 새순이 또 돋으려고 하고 있어요. 소코라코가 많이 컸어요. 많이 커서 그 전보다 확실히 커졌고 위에 핑크색이 언제나 보여줄래나? 그런데 이제 조금 크니까 이렇게 흰색들도 발현이 되고요. 이제 조만간에 이제 핑크색이 이제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랑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어리스예요. 피어리스를 삽목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잘라서 삽목을 한 건데 꽤 크죠. 예, 진짜 큰 아이예요. 근데 이렇게 그때 삽목을 한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중에 미스킴 라일락 정말 잘 자라서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얘를 한번 말렸어요. 말렸더니 요렇게 잎들이 그래 죽은 줄 알았었거든요. 그랬더니 절대 안 죽어요. 이 목질화 돼서 나무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짜 꾸준히 어느 정도 관리만 해주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관리를 아이고 내가 말려서 얘가 죽는구나 여기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저면 관수를 하셨다가 이렇게 지켜보시면 또 올라와요. 1년 정도 기다려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키운 경우에서 1년 기다려서 살린 치저나무도 있거든요. 얘예요. 1년 기다려서 다시 재생한 치자나무. 다 죽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1년 동안 이 자리에 이렇게 놓으면서 지금 이렇게 여름 다 지나고 했더니 이렇게 다 살아나서 예쁩니다. 내년에는 꽃도 필 것 같아요. 올해는 꽃까지 피우지는 못했어요. 살아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올리브 나무. 제가 옆에다가 삽목을 하나 더 했나 싶었는데 옆에서 이렇게 가지가 딱 올라왔네요. 또 이제 어느 정도 어른처럼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산 아이 중에 요 아이가 무슨 퍼플인가 그러는데 처음에는 별로 시들시들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건강해져서 아이고 너는 그렇게 자주 보이니. 저희 동네에서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 꿀벌입니다. 나나니벌. 잘가. 아침에 벌새도 봤는데 제가 찍으려고 하니까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벌새 보셨어요? 진짜 이뻐요. 너무 신기해요. 엄지손가락만한 새가 있대니까요. 진짜 있어요. 그 아이가 또 한번 와줘서 제가 화면 한번 담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기회가 그렇게 되지는 않네요. 호야입니다. 호야가 이렇게 돼서 제가 겨울에 안으로 들여놓을 때는 하트 모양으로 변형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하트가 돼 있죠? 아니라고요? 진짜예요? 하트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핑크컬 아이비 같은 경우는 지금 삽목을 해서 성공을 한 게 세 개가 있어요. 요거 핑크컬 아이비 같은 경우도 제가 남놈을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리를 너무너무 잘 잡았어요. 얘 정말 잘 크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나눠드릴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아디안 덤이 다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밖에 나와서 제가 물 좀 정성스럽게 주고 했더니 이렇게 다시 살아났어요. 정말 예쁘죠. 제가 이 아디안 덤 같은 경우는 어쩜 그렇게 이름도 잘 지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생긴 거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요. 저는 이렇게 바람에 하늘거리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소코라코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얘도 조금 더 크면 이제 막 하늘거리고 할 것 같아요.
엘레강스 임페리얼인데요. 지금 보통 이제 리갈 제라늄은 9월 달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월이잖아요. 10월에 다시 꽃이 피자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조만간에 꽃이 필 것 같고요. 꽃 피면은 제가 커뮤니티에서 올릴게요. 이 워터코인이 제가 이제 이렇게 수반처럼 된 곳에 이렇게 심어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부처손이라고 하는 걸 저희 선생님 아버님께서 산에서 캐가지고 오셨다고 저한테 이제 주신 건데 몇 년 키웠죠. 근데 많이 커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사이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새로운 생명체죠. 어우 세상에 저기 안에 이 상태로만 보면 어떤 자연인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저기 안쪽에 이끼가 그렇게 예쁘게 꼈네요. 특별히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무늬 에피포레넘인데 얘가 이제 너무 많이 자라서 이렇게 그 옆에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얘도 그렇게 삽목이 잘 됐어요. 저 삽목 여왕인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하면 다 잘 되는지 이거 무언 자랑인지 이것도 지금 또 이게 또 나눔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겨울에 다 들여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삽목하고 이런 것들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그런 거 전부 다 한번 정리해서 싹 나눔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름에 사가져온 알로카시아 애들도 지금 잘 자라고 있고 잎들의 느낌이 이거 완전히 다 플라스틱 같다니까요. 그때 올해 올리브 그린으로 쫙 올라왔던 그 아이가 이렇게 벌써 컸어요. 제 손바닥보다 크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봄에 제가 물꽂이 하세요 하면서 했는데 얘는 조만간에 제가 하나를 더 찍을 생각이에요. 얘가 그때 다 죽어가는 아이 물에 꽂아가지고 살려놨고 요 얘하고 또 하나는 저 안쪽에 있어요. 이 아이예요. 물에다가 얘는 물고지로 해서 키웠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튼실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만들어진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잘라서 다시 분화를 시켜도 될 만큼 안에가 뿌리가 또 개별적으로 자랐거든요. 물에 꽂으면 이 옆에도 보면은 잎을 그냥 꽂아놨는데 바로 이렇게 뿌리가 또 자랐고요. 이 아이는 파인애플이에요. 참 파인애플이 열매 한번 따먹고선 이제 끝난 거죠. 요만한 계란만한 사이즈였는데 너무 쉬워서 맛도 없더라고요. 본토에서 자라야지 여기서는 그렇게 어렵고 이제 뿌리가 영 시원찮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담았습니다. 아프리칸 바이올렛이 드디어 이제 때가 돼서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름 동안은 얘 정말 뭐하는 애야 싶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잎만 열심히 크는데요. 추울 때 정도 되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실내에서 그렇게 예쁜 꽃을 피워줘서 얘를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삽목도 워낙에 잘 돼. 잎꽂이 한다고 그러죠. 잎꽂이도 잘 된 나이라서 얘 본래는 요거보다 더 작은 애였죠. 걔를 데려다가 다 죽어가는 애를 누가 주셨어요. 그래서 걔를 꽂았는데 얘들이 이렇게 세 개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헬리오트로페 를 제가 가지를 잘라서 삽목을 했는데 그 삽목한 아이들이 이렇게 잘 됐어요. 이 헬리오트로페 같은 경우는 여름 나기가 굉장히 힘든 아이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들을 삽목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여름 나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덩치는 막 커졌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고 하니까 얘가 또 이렇게 아주 자리를 잘 잡네요. 그리고 중간에 가지치기를 아주 화끈하게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새로 올라오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아주 예쁘고 꽃은 오히려 애기가 피울 것 같습니다. 지금 꽃대가 올라왔어요. 벌써 가을이 되니까 이렇게 애들이 꽃이 피려고 참 가을이 좋네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아주 쬐끄만 애가 하나가 이렇게 있죠. 얘도 이제 조만간에 올라올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몸살을 앓는 듯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이 헬리오트로페 같은 경우는 물꽂이보다는 흙에 직접 꽂는 게 훨씬 더 삽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물꽂이 한 거는 몇 번 실패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여름이라서 아마 그랬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봄에 삽목한 아이죠. 미시즈 폴라. 확실히 뿌리 찍기를 해서 이렇게 가지가 있는 아이들이 더 빨라요. 요거는 아주 작은 애를 꽂아서 여기까지 온 건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하네요. 롤리팜 닉스가 너무 그러니까 키만 멀쩡하고 중간에 가지가 없어 저기 이게 없이 가지만 그렇게 묵은 가지들이 생겨서 제가 여기 보면 돌 밑에 지금 이게 눌러 놓은 거예요. 뉘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해놨는데
휘무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이게 에이미라고 하는 애거든요. 그랬더니 요렇게 됩니다. 보세요. 요렇게 지금 따로따로 심은 것처럼 나오죠? 아니에요. 한 가지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보면은 돌이 여기쯤에 뿌리가 있고요. 요렇게 요렇게 지금 가지를 눌러놨어요. 그랬더니 요렇게 된 거예요. 요 밑에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했더니 세 가지를 심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각자의 개체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이렇게 하는 방식을 영상으로 찍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묶어줬는데 아이비 제라늄을 키우는 방식 중에 또 하나, 묶는 것보단 얘는 이렇게 한번 타고선 올라가서 쭉 묶어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아이비 제라늄이 이렇게 기는 식물은 아니에요. 근데 누워요. 눕는 게 가장 큰 단점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주면 겨페추니아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해봤습니다. 지금 꽃이 필려, 얘도 꽃이 필려고 준비 중이에요. 베고니아 꽃이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 수줍은 듯 이렇게 꽃이 폈어요. 여기도 이렇게 꽃이 폈고, 아이고 아까워라. 근데 또 피니까 그렇게 가까울 필요는 없고요. 근데 밴쿠버 제라늄 모체죠? 모체 지금 이렇게 하고 앞쪽에 삽목한 아이들도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아주 다 자리를 잡아서 올해는 여기 옆에 자리 잡은 애, 저기 안에 있는 애까지 다 자리를 잡았어요. 이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네요. 자, 얘도 꽃대를 좀 잘라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꽃대들이 또 그새 또 올라오죠. 정말 하염없이 꽃을 올려주는 아이입니다. 어쩜 세상에 이렇게 착하게 잘 자라는지. 율마는 제가 지금 몇 다듬어 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율마 조만간에 이제 찍습니다. 와, 제가 잠깐 한 일주일 동안에 자전거를 타러 갔다 왔는데 그새 갔다 오니까 이렇게 싹소름들이 꽃을 피웠더라고요. 정말 예쁘죠. 금방금방 꽃을 피우네요. 또 일주일 사이에. 저 그때 싹소름 나눔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잘 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쁘게 키워주세요. 제가 봄에 시클라멘 죽어가고 있는 거 그때 찍었는데 그거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시클라멘이 다시 가을이 되더니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시클라멘은요, 한쪽에 그냥 방치해뒀다가 이 가을이 되면 이렇게 다시 살아나요. 조만간에 꽃대도 올라오고 그럴 건데 얘는 분갈이를 글쎄 해줘야 될 필요를 잘 못 느끼겠어요. 너무 꽉 빽빽하고 예쁘게 잡혀있어서. 얘는 이렇게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그래도 잎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가 뿌리들이 꽉 차 있을 거예요. 얘는 얘도 조만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얘는 이온안사 자구들을 제가 비 좀 맞추려고 꺼내놨어요. 자, 비 잘 맞았지? 이제 통통해진 게 느껴져요. 이렇게 이온안사 비 오는 날 밖으로 내놓고 비를 맞추잖아요. 안에가 약간 투명한 것처럼 통통해진 게 느껴져요. 이제 요 상태로 이제 바람을 쏘여서 말려줘야 되겠죠? 여기 위쪽에 도토리 나무가 있어요. 이 도토리 나무가 너무너무 신기하게 밑둥이 그닥 그렇게 튼실하지 않은데도 올해도 또 많이 열어서 제 자리를 비워놓은 사이에 여기저기에 지금 도토리들을 이렇게 막 주워놨는데 이제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죽는 것도, 왜냐면 제가 도토리묵을 해먹을 줄 아는 사람이면 이걸 열심히 주워서 할 텐데 이거 몇 번 주웠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도토리묵을 못해요. 제가 어떤 분 드렸더니 그분도 도전하셨다가 실패했다고. 그리고 나서 그분도 안 주워요. 정말 예쁜 꽃 하나 보이시죠? 얘요? 아이비 제라늄 비키예요. 봄에도 그렇게 예쁘게 폈더니 이렇게 가을에도 진짜 무슨 장미처럼 폈네요. 그리고 꽃송이가 몇 개 안 나왔잖아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꽃송이가 워낙에 커요. 크고 장미 같고. 상태가 안 좋아서 분갈이 한번 대차하게 해줬어요. 레드 임프루브드요. 그 여름에 정말 봄처럼 꽃을 피우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분갈이에서 제가 영양제도 주고 했더니 다시 꽃도 피우고. 아무래도 힘을 너무 많이 썼던가 봐요, 그때. 그리고 이제 다른 아이들도 뭐 문제 없고. 이제 얘 같은 경우 이제 테스케, 얼마 전에 테스케 꽃이 폈는데 너무 늦게도 꽃이 피고 여름에도 피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힘들어서 얘가 그냥 가지만 너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길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라서
지금 얘는 삽목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삽목을 했는데 상태들이 좋아요. 요 정도까지 됐으면 이제 삽목은 성공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화초미용에 했었던 엔젤아이즈 오렌지인데 중간에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새순들이 올라오네요. 이렇게 동그랗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쁘겠죠? 로즈 시즐 같은 경우는 너무 튼튼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보통 사이즈가 아닌 큰 사이즈의 제라늄인데 목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이렇게 자라면서 꽃도 피우고 꽃 하나 사이즈가 이만해요. 너무 커, 진짜 크죠? 그런데다가 지금도 꽃대가 많이 올라와 있고 아주 뭐. 그리고 얘는 이제 로얄핑크였던 것 같거든요. 이제 로얄핑크인 것 같은데 얘도 꽃이 피고 있고 이쪽도 지금 다 꽃이 막 피려고 지금 그러고 있고 또 하나는 해피소우 핑크입니다. 자, 공작 모양으로 키우려고 했었던 그 아이가 진짜 공작처럼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잎이 커지고 본래 색깔들을 이제 조금씩 찾아가고 있어요. 본래 색깔들은 요런 색이에요. 요런 색. 약간 안쪽이 흰색이라기보다는 약간 연두색에 가까운 색인데 이 색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꽃도 이렇게 꽃대들이 형성이 되고 꽃도 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베고니아가 정말 예뻤었는데 얘가 여름 지나고 나서는 이제 힘든 티가 나요. 조만간에 얘를 해체해서 새로 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때 한꺼번에 확 다 나눔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말고도 하나가 더 있어요. 너무 꽉 차서 이제는 비워야 될 때가 돼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때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제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한 20분 넘게 막 떠드는 것 같아요. 완연한 가을이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보니까 제가 보여드릴 내용들이 좀 많네요. 새롭게 또 영상 작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가을 최고로 행복한 가을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멍바풀이었습니다.